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백 MBC 워크래프트 3 2차 리그 패자조 4강 2차전이 벌어질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워크래프트의 명문 해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성훈 해설과 김동준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말 보내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네. 뭐하고 보내시나요? 그냥 뭐 게임하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볼 일들이 또 많아서 예.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아, 있습니다. 송년회 같은 거 많지 않으시고 팬들과 또. 예, 그런 것들은 별로 없네요. 예, 데이트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승원 해설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역시 계속 게임방에서, 아. 예, 신촌에 있는 모 게임방에서 아주 허허. 연말을 보내고 있죠. 이게 뭐, 프로 의식을 가지고 보내는 건지 아니면 슬프게 보내는 건지 참두분다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자조 4강 2차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요번 그 2차 리그에서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될 예정인데 그 가는 여정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 중에 오늘 또 탈락하는 선수가 생겨나게 되겠죠. 오전 3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 지난주 경기에서 참 2대2까지 가서 결국은 끝까지 예. 우리가 흔히 그 끝장을 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가 나왔었어요. 네. 자, 지난주 경기 바로 이 주정규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지난주의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패자 4강 2차 1경기였죠. 예. 봉준구 선수와 주정규 선수의 예, 경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정규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이제 끝까지 고수하면서, 뚝심. 예, 뚝심으로써 봉준구 선수를 결국 물리쳤고, 예. 그래서 주정규 선수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끝까지 와 있습니다. 패자의 그, 루저 그렇지. 파이널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또 오늘 경기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자가 주정규 선수와 맞붙게 되는 예, 그런 그렇지. 구도가 예, 보여지네요. 참 패자조로 그 처음에 첫 주차죠. 첫 주차 때 경기에 그 작은 실수로 패자조로 왔다는 것이 이렇게 고생을 단 한 번의 기회도 더 주어지지 않는 패자조의 경기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지요. 네, 지난주의 경기 결과를 보셨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경기는 패자조 역시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장과 그리고 경기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나이트 9전은 첫 번째 경기 맵은 아이로브 드레드고요. 두 예. 번째 경기 맵은 라이벌릭, 세 번째 경기 맵은 트랭킹 패스, 네 번째 경기 맵은 로스트 템플, 다섯 번째 경기 맵은 아이로브 드레드네요. 예. 예,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이로브 드레드가 일단 첫 번째 경기와 다섯 번째 경기에 위치했다는 점이고 예. 상대적으로 다른 맵들에 비해서 이 맵은 좀 선수들이 익숙하지 못한 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로브 드레드를 잡는 자가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은 섣부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섣부르지만 날카로운 그리고 또 근거가 있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오전 3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 경기. 근데 저희가 요번에 2차 리그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이 복수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만났던 선수를 다시 만나게 돼서 복수를 하느냐 또 복수에 실패를 하느냐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바로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도 예전에 바로 그 승자조 8강 경기에서 만났었죠. 그렇죠. 만나서 임준영 선수가 자신은 올라가 버리고 이수혁 선수를 뚝 떨어뜨렸는데 다시 또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임준영 예. 선수가 트랑킬 패스에서 빠른 확장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수혁 선수는 그, 선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예, 그것으로 빠른 레벨을, 올려서 결국 이제 중후반 이후에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수혁 선수가 조금 중간중간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결국 임준영 선수가 승리를 네. 거둔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복수전이 바로, 예, 오늘 있을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네요. 네,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 화면으로 보면서 특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수혁 선수. 네, 이수혁 선수. 예, 렉스 아스카라는 아이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타파나엘이라는 그 얘기를 아,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인 오브 나엘. 네. 그리고 임준영 선수입니다. 예, 임준영 선수. 레디 투 써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레디 투 웨라. 뭐, 이렇게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예, 첫 번째 이수혁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굉장한 물량, 그 다음에 과감한 경기 운영, 이런 것으로 아,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사일런트 어쌔신, 네. 조용한 그 침묵의 암살자라는 것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두 선수의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그 오늘 오전 3선승제 첫 번째 맵과 마지막 맵이 아이로브 드레드로 똑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아이로브 드레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러브 드레드입니다. 이 맵에서의 나이트의 부전.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좀 탈론 체제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수혁 선수는 어느 정도 탈론을 또 많이 써주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반면에 또 임준영 선수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아처다. 예, 아처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또 많이 보여줬고요. 네. 임효진 선수, 같은 외락클랜으로서 아마도 임준영 선수가 많이 연습해줬을 해줬을 텐데, 이 그 두 임준영 선수와 임효진 선수가 이 맵에서 맞붙었을 때 그야말로 아처 싸움이 났었단 말이에요. 예. 그 전에 일단 뭐 아처에게 아주 강한 유닛이라면 유닛이라면 유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나이트의 건물,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체제를 갖추기 전에는 최소 방어 병력과 어느 정도 최소 견제 병력을 좀 건물러쉬로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도 좀 듭니다. 그렇지요. 이성훈 해설께서는 두 선수의 경기 경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예, 임준영 선수와 이수혁 선수와의 대결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임준영,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대결 양상은 복수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가장 또 뭐, 임준영 선수보다는 좀 자유로운 체제를 가지고 조금 가장 좀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임준영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정말 색다른 유닛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라고, 예. 보여지기 때문에, 예, 같은 종족 싸움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예,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더군다나 이수혁 선수와의 경기가 사실 정상적인 것보다 약간의 비정상적인 것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파라는 것이 이수혁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겁니다. 자, 패자조 4강의 2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이수혁 선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항상 두 건을 머리에 쓰고, 예,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쇼맨십도 있는 선수예요. 자, 대 나이텔프전 3승 1패 75% 승률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텔프전 자신이 생각하기 가장 약하다 보이긴 했었는데 거듭된 연습으로 강해진 모습이죠. 네, 이수혁 선수입니다. 이수혁 선수는 2승 2패 50%의 승률. 아, 임준영 선수. 임준영 선수의. 예, 이거는 이제 깸비시 내에 있었던 그 공식 리그의 성적이 되겠죠. A매치라고 볼 수 있는. 예, A매치입니다. 이수혁 선수 3승 1패로 75%, 임준영 선수 2승 2패로 50%. 네.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수혁 선수가 조금. 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수치는 수치에 불과한 지난주에 완전히. 예, 예상이 완전히 뒤엎어졌었죠. 그렇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연두색 이수혁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이수혁 선수 3시, 아, 9시요. 9시. 그리고 2시 쪽에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임준영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임준영 선수 빨간색 나이트 엘프, 그리고, 초록색 나이트 엘프가 이수혁 선수입니다. 슬랫상에서의 같은 그, 예.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 그 퍼센티지를 좀 알려드리면은요. 예. 이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90%. 예.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로스트 템플에서 대부분 펼쳐진 그런 그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레드 투에라. 그러니까 임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습니다. 동률이네요. 90%. 27%로 지금 같은 종족 싸움은, 예, 같은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호각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각세에서 어떤 선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이 오브 드레드에서의 어떤 나이트 엘프전, 그동안의 나이트 엘프전은 좀 되새겨보면 일단은 임효진 선수와 임준영 선수는 뭐 첫 번째 영웅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지금 뭐 임준영 선수는 데모넌트를 선택을 했죠. 네. 무엇이든 간에 좀 아처 위주의 플레이를 좀 했었던 반면 이수혁 선수는, 아, 역시 이수혁 선수. 아.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예, 이수혁 선수는 반면 탈론을 좀 선택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이수혁 선수가 연습을 하는 도중에 아처 체제를 제압하기가 정말 생각 외로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했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임준영 선수와 임효진 선수가 보여줬던 초반 그 운이 아처 체제 그런 것들을 좀 제압할 방법을 만들어 왔을 텐데, 일단은 두 선수 초반의 경향은 첫 번째 영웅이 무엇이든 좀 견제 플레이 해주면서 빠른 멀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준영 선수는 두 군데, 아, 지금 위쪽에는 이건 확장이고요. 그렇죠. 네, 밑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습은 정찰입니다. 지금, 예.
이수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빠른 확장한 이후에 아처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 아이로브드레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어떤 그 사냥, 그 다음에 영웅의 레벨업을 최대화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처, 빠른 확장 이후에 아처라고 한다면 그 물량도 많이, 굉장히 많이 또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예. 엔션트 오브 워가 또 빨라요. 상대적으로 뭐 트리 오브 에이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아, 이수혁 선수는 트리 오브 에이지 업그레이드 빨리 들어갔고요. 예. 자, 연두색 이수혁 선수, 빨간색 임준영 선수입니다. 봤죠. 서로의 영웅 체제 확인하고요. 예, 지금 아마도 지금 이수혁 선수는 분명히 이제 밤이 되면 저 크립을 툭 건드리고 하이드를 숨어버릴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트리 오브 라이프가 완성이 미처 못된 상태라면 분명히 까다롭게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임준영 선수에게. 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예. 밤이. 밤이 이제 슬금. 되죠? 예. 슬며시 어두워지면은. 저 이제 한번. 자, 밤 되기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이? 아, 자, 밤이 됐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지역으로 가고, 쭉 건드리고 숨겠죠, 하이드로? 그렇죠. 역시 김동준 해설. 예,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그래서 지금 데몬 헌터는 저 크립들을 좀 끄집어내는, 예. 그렇죠. 크립과 지금 빠지니까 협력해서 트리 오브 라이프를. 트리 오브 라이프를 공격하고 있죠. 저것은 완성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의 견제를 좀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수혁 선수가. 예. 자, 또 건드립니다. 아, 건드리고 하이드. 그러니까 트리 오브 라이프를 완성됐습니다만은, 공격하고 있는 크립들. 데몬 헌터, 와. 화나죠? 이수혁 선수의 어떤 나이트 엘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뭐 이수혁 선수의 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역시 좀 센스가 있는 플레이를 참 잘하죠. 자, 또 건드립니다. 또 건드립니다. 툭! 예. 가서 숨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또 건물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자, 위습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것은 힘들이지 않고, 예. 야, 이건 뭐, 이수혁 선수. 자, 예, 데몬 헌터 한기로서는 저, 예, 세 가지. 그니까, 세 마리의 크립들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저, 네. 저렇게 위습이 그, 어느 정도 좀. 리뉴를, 예. 리뉴를 하러 오면 사냥을 해주겠죠. 예. 그렇죠. 혹시 미리 각본을 보고 오셨나요? 자, 임준영 선수를 초반부터 조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 데몬헌터의 위치. 예, 데몬헌터의 위치가 지금 데몬헌터의 행방이 또 중요한 상황이고요. 쭉 내려가고 있죠. 예. 이거는 상대방의 본진의 견제를 마음먹겠다는 생각이고.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이수혁 선수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어떤 아, 그 틈에 이수혁 선수는 확장했어요. 성공했습니다. 3 윈드 체제를 갖추면서 어느 정도 좀 탈로리즈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그렇죠. 임준영 선수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션트 오브 윈드 짓는 것은 어느 정도 견제해주는 그런 플레이고요. 저것도 분명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엔션트 오브 워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 지금 세컨드 히어 트리 오브 에이지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세컨드 히어로가 뭐죠? 예, 키퍼도 키퍼. 그렇고 네, 네처스 블레싱 예. 업그레이드 거의 끝났고요. 네처스 블레싱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취소를 했네요. 윈드 엔션 오브 윈드는요. 어, 데몬헌터 나왔네요. 여기. 아, 이거 아, 이거요. 뛰었어요. 예. 포탈을 쓰고 마는 와, 이야. 정말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임준영 선수는 이 탱글드 골드마인이 지금 HP가 엄청나게 달아있죠, 지금. 자, 리뉴하기 시작합니다, 리뉴. 또 리뉴하기 시작을 하면은, 예, 공격을 해야죠. 그러나, 아, 이제는, 아, 예. 이제는 견제를 잘 못하겠네요. 큰 효과를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저 프리시스 오브 더 문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얻었죠? 예, 엄청 예, 숨, 예. 숨, 숨어요. 툭 건드리고 숨는 거죠. 엄청난 효과 거둔 거죠. 지금 이 동안에 아, 이, 그 이수혁 선수가 예.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냐면은 이거는 아. 지금 트리 오브 라이프 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크립들하고 싸우는 동안에 예 뭐 리뉴 하는 거 뭐 데몬 헌터 저 깨지겠는데요? 깨지겠는데요? 어. 데몬 헌터와 프리티스 오브 더 문 둘이 와서 괴롭히고 있는 이수혁 선수 임준영 선수의 아 인생글드 골드마인에서 위습이 예, 나와서 리뉴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자, 리뉴하기 아, 시작합니다. 많이 아, 나왔습니다. 대본은 날아붙는데요. 두 선수의 치열한 초반 눈치 싸움. 이거는 빠져주는 게 좋죠.
예, 무리를 하나요? 지금 이수혁 선수. 아, 그리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은 놔두고 갔어요. 예, 이제는 더 이상 효과를 보기 힘든 타이밍이 날아갔습니다. 자, 예, 인탱글. 이렇게 키퍼 인탱글 당하면 예. 이거 잡히겠네. 잡히겠는데요. 대모노 터 잡힐 것 같습니다. 대모노 터. 아, 잡히네요. 예. 시원사. 이수혁 선수는 그냥 내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왜 또 저렇게 걸어가죠? 묶이면 만화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예, 아, 있는데요. 아, 예. 만화는 있는데 지금 걸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수혁 선수가 저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으로 본 효과. 그동안에 자신은 건물 업그레이드를 했었고 그다음에 탈론 체제. 자기가 탈론이 원하는 벌써 5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은 저런 건물, 그다음에 확장 기지, 그다음에 투 영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트리 오브 이터니티 업그레이드가 지금 95% 정도 끝난 것으로 보였거든요. 예, 지금 뭐 임준영 선수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임준영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무엇인지 일단은 뭐 엔션트 오브 러쉬라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예, 탈론이 이제 많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별 일을 못했던 임준영 선수. 저 페어리 파이어가 아머를 마이너스 5씩 예, 정말 엄청난 수치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히어링 에로우와 저 데몬 헌터의 그 워블레이드 칼진 한 번이 정말 뼈아프게 나가오죠. 그쵸. 네. 이제는 사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수혁 선수는 그 거기다가 발리스타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 할 것은 건물밖에 없다. 기본 유닛 이제 뭐 생산해서 따라올 만큼의 수준도 아니고 지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건물 업그레이드도 많이 예,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와. 이렇게 된다면 야. 지금 뭐 임준영 선수가 저 엔션트 오브 러쉬를 마음먹어서 어느 정도 좀 이수혁 선수의 본질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발리스타가 나와서 막을 수 있고 그 발리스타가 어느 정도 상대방 영웅의 일정사에 파괴되는 것은 사이클론으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수혁 선수 이제 센터 지역으로 슬슬 사냥을 마음먹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피나 그런 것들을 사냥하면서 6레벨 아이템 모두 확보하고 결국에 이수혁 선수가 충분히 게임을 좋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신의 생각대로 끌어나가고 그렇죠. 있고 끌려오고 있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임준영 선수란 말이에요. 유닛 숫자가 벌써 60 가까이 됐거든요. 임준영 선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33, 40이에요, 지금. 네. 아무것도 임준영... 안 보이고 있... 예. 이제서야. 엔션트 오브 윈드 하나와 키메라 루스트가 보였죠, 지금? 그렇죠. 키메라 루스트가 둘이에요. 키메라 루스트는 왜... 글쎄요, 키메라는 좀... 저... 다수의 탈론이 그냥 크로폼 사용하면은 키메라는 그냥 누가 내릴 텐데요. 네, 헤비 아머를 가진 그 키메라 같은 경우는 저 탈론에 데모노터 잡히네요. 예. 힘을 못 이수혁 선수 데모노터 잡힙니다. 그리고 발리스타가 지금 한 기가 더 생산돼서 나올 텐데 예, 최대한 지금 발리스타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는 뭐 영웅 그냥 계속 떠서 돌기 바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저 엔션트 오브 러시는 예,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오늘 김동진 해설 정확하게 뭐 점쟁이처럼 맞추시는데요. 자, 그 바람에 엔시언트 오브 워가 하나는 깨진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임준영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준영? 예,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지금 키메라 로스트 두 개가 보이고 키메라 로스트 예, 키메라로서의 어떤 일발 역전 뭐 이런 것을 노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 탈론이 있는데요. 네. 탈론과 그다음에 이거 지금 건물 러쉬 막아내고 나면은 바로 러쉬를 들어가도 되고 지금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사냥을 해도 되고 어느 것을 선택을 한다고 그래도 임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방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아, 그렇죠. 에이전트 와 또 옵니다. 나는 오는 거 저거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레벨 1의 크립 경험치라도 안 주는 게 낫거든요. 예, 히포그리프를 생산하고 예. 있죠. 저건 분명히 좋은 플레이. 히포그리프가 미디움 아머에 노말 어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크로폼으로 변한 드리더부터 탈러는 좀 잘 제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닛 간의 상성이죠, 그런 것들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센터 지역으로 사냥을 가게 되면은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이수혁 선수는 그냥 센터 지역으로 사냥을 가는 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키메라 로스트 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키메라. 키메라 로스트, 예.
자, 그렇죠. 일단 뜨죠. 데몬 헌터가 레벨 2밖에 지금 안 돼 그렇죠. 있어요. 이야, 아, 이거 도망 못 가겠는데요. 예. 자, 데몬 헌터 이 아, 이 짤명 선수! 예, 페어링 파이어 걸리고 바로 또 예. 이거는 또 발리스타가 3개씩이나 오고 있기 때문에 저 네. 엔션트 오브 제압하는 건 시간 문제. 결국 중요한 것은 키메라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키메라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소수여서 뭐 크로우폼으로 변한 탈론에게 1.4당의 파괴당하는 것을 저 히포그리프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리고 히포그리프 숫자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 없고요. 발리스타 4시에요. 네, 히포그리프는 지금 당장은 숨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메라를 예. 아, 키메라가 한 아, 뭐 이제는 이수혁 선수가 여기저기 자. 그렇고. 아, 그렇죠. 아, 키메라가 뒤쪽에 더 있었네요. 키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예. 히포그리프가 나름대로 상극의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머리 숫자에서 지금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뒤로 쭉 빠져지지요. 그리고 지상 쪽에는 뭐 건물 와 지금 아~ 키메라 이 키메라는 그냥 흔한 말로 뭐가요 지금 순식간이죠 예, 예. 아 체력이 벌써 체력이 그리고 지금 뭐 저 키메라가 레벨 5의 경험치씩이나 주기 때문에 영웅의 레벨업도 일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와 이거는 완벽하게 각본을 짜놓은 것이 이수혁 선수죠 킬 예. 스크롤까지 가져오는 치밀한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고요 보너스 데미지를 50% 더 가져가는 데다가 지금 페어리 파이어까지 걸렸으니까 암호가 또다시 5가 내려가잖아요 데몬 헌터 또 잡힐 것 같은데요 데몬 헌터 잡히지 않아도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유닛 조합 정말 나이트 엘프 전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뭐 드루이드보다 탈론과 지금 발리스타의 조합이거든요. 건물이 천천히 천천히 깨지기 시작하는 김준영 선수. 여기서 또 싸우고 있네요. 예. 장관인데요. 바다 위로 날아가는. 예. 키메라가 참 약하네요. 일단 대공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저 크로우폼으로 변한 탈론의 너무나도 약할 것 같아. 자, 키메라로서 또 그나마 또 깨지기 시작합니다. 히포그리프. 아, 그런데요. 13 건물이 다 완성화 된 그런 상태거든요. 본진에 지지! 지지선언! 아, 임주정 선수 지지선언! 짧고 굵게 끝내네요. 일단 지지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칠 정도로. 일단은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압승을 거둔 예, 네. 그런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승이라고 지금 예. 이거 완벽하게 당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임지영 선수도? 당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된다면은, 아, 지금 뭐 슬쩍 웃어보는 임지영 선수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게이머니라는 말로 말렸다. 네. 완벽하게 이수혁 선수가 짜온 각본에 말려들었다. 내가 거기서 연기를 했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수혁 선수가 생각했던 것은 그 이전에도 계속 보여줬던 탈론 체제. 예.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예. 조금 특이한 영웅 체제였죠. 뭐 임준영 선수는 무난하게 데몬 헌터 그러면서 엔션트 오브 워를 좀 빨리 짓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사냥을 하던지 아니면 이전에 보여줬던 아처 체제를 생각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사냥을 살짝 해주면서 그냥 엔션트 오브 워로 러쉬를 가는 그런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이것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밤이 되면 하이드를 숨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 견제를 계속해주면서 자신은 멀티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탈론 체제 갖추고 엔션트 오브 러쉬는 발리스트라 막아내면서 그 타이밍 딱 좋게 이제 뭐 탈론이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끝나서 사이클론을 0을 띄워주는 그런 플레이 정말 이수혁 선수가 야. 머릿속에 짜온 각본 그대로 딱딱딱딱 예. 맞물려 갔죠. 완벽히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준영 선수는 비교적 좀 무난한 체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런 플레이가 아이로 오브 드레드가 아닌 다른 맵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맵에 대한 어떤 최적화된 빌드 오더를 그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는 이수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아까 저희가 선수 소개를 할 때 나왔었던 그 선수들의 별명 있지 않습니까? 예. 브레인 오브 나이트 헬프. 그 말이 가장 좀 와닿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1차전은 이수혁 감독의 승리였습니다. 예. 2차전은 과연 누가 각본을 써 거기에 맞춰갈 것이냐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의 맵은 라이벌입니다. 예, 라이벌이죠. 이 맵에서의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 모든 맵에서의 최근 나이트 엘프전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션트 오브 워
뭐 혹은 프로텍터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조건 빠른 멀티. 일단 그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선수들이 체제를 가지고 그 후에 유닛을 쓰거나 어떤 그 영웅의 조합이나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말 선수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맵 중 하나, 이 바로 라이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수혁은 이 맵에서 키메라를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리고 또 임효진 선수의 키메라에 임준영 선수가 또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임준영 선수는 일단 어느 정도 온리 아처 체제를 계속 뭐 아이러브 드레드나 이 맵에서 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수혁 선수는 맵마다 좀 쓰는 유닛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임준영 선수가 이수혁 선수의 과거의 어떤 플레이를 좀 염두에 두고 예. 그 전략을 구상해왔을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잘 맞춰가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전에 그 4주차 때 경기에서 이수혁 선수를 패자전으로 내려보냈던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 다시 복수전을 일단 처음에는 이수혁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2차전까지 끌고 가서 3차전으로 딱 마무리 지을 것인지요. 네, 이수혁 선수와 임준영 선수와의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선수? 네,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트 엘프전은 변태 싸움이다 이럴 정도로 어떤 유닛 싸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죠. 예. 어떤 유닛 그다음에 어떤 체제가 선택이 되는가 자신 직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자신들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됐어요. 공식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또한 뭐 나이트 엘프전 너무 이상해져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예, 채팅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나이트 엘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제는. 예. 뭐 지금 이수혁 선수로서는 라이벌리에서의 경기가 굉장히 자신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사파나이의 거장이라는 이수혁 선수 그리고 사일런트 어쌔신 임준영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차전 때는 이수혁 선수의 완전한 페이스 승인. 자, 2차전 경기는 시작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예, 분홍색으로 색깔을 바꿨어요. 빨간색에서 분홍색으로 바꾸면서 분위기 쇄신을 좀 꾀하는 건가요? 11시 쪽에 나이트 엘프 분홍색 임준영 선수. 역시 5시에 이 연두색 나이트 엘프는 이수혁 선수입니다. 일단 대각선이라는 것은 두 선수 모두 앞마당 멀티적 정도는 가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마당 멀티와 본진 지역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느냐, 예, 그것이 승패의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처럼 좀 상극인 전략을 임준영 선수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 이수혁 선수가 또 임준영 선수의 준비해온 전략에 상극이 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은 게임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수혁 선수가 또 경기 전에 그 색깔을 선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초록색이 왕이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초록색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또 경기가 잘 풀리는 그런 또 징크스가 있나 봅니다. 예. 나이트 엘프가 그 자연적인 그런 사물들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록색과 잘 어울리네요. 나무죠. 네. 네.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의 색깔. 네. 네. 자, 이번에 데모노터입니다. 이수혁 선수. 그런데 가끔 엔션터 보면 나무를 마구마구 뽑아먹는 모습. 예. 전혀 자연 친화적인 것 같지가 않죠, 가끔은. 예. 뭐. 아, 이런 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뭐 혹은 영화에서 막 이렇게, 예, 아 예, 뭐 예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또 약간 무리가 맞네요.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이제 그런 식의 개그는 저 하나로 족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또 전염이 되나 봅니다. 그것도 예, 양쪽으로 다 정찰을 가고 있죠 이수혁 선수. 이수혁 선수가 지금 1차전 때 너무 후대게 당했거든요. 아 임준영 아, 선수가요? 임준영. 임준영 선수가. 예, 그렇죠. 임준영 선수 역시 이수혁 선수 역시 모두 트리 오브 라이프를 앞마당 본진 언덕 지역에 짓는 모습이죠. 가장 이 맵에서 효과를 본 전술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엔셔트 오브 워 그다음에 키메라의 조합 예 이런 네. 것들로 효과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선수다 그런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체제로 가야지 사냥 잘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체제를 깰 거야 이러면서 다른 체제를 아예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 라이벌리에서 탈론이 쓰이는 모습은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선수가 좀 키메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호남 선수는 또 허를 찌르는 플레이 1차전처럼 탈론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상대가 정말 이도저도 못하게 이쪽으로 살짝 몰아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유닛을 만들어내는 건 아까 뭐 1차전에서 이세혁 선수가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여기 이맵에서 탈론이 보였었던 경기는 아마 뭐 예선전이나 혹은 예 본선에서 한 경기 정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기억이 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맵에서는 예, 탈론은 좀 귀하죠. 예. 일단 첫 스킬에 이베이전을 찍은 이수혁 선수 지금 미스샷이 뜨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서 경험치책을 노리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 지금 임준영 선수는 영웅이 앞마당물 예. 앞마당물 치죠. 아, 앞지역이었죠? 예, 바로 앞지역이었죠. 앞마당물 뒤쪽도 이제 건물이 일어나서 사냥을 시도할 테고요. 예. 예. 아, 만났나 봅니다. 예. 예, 저 위지역에 뭐 미술끼리 만났다거나 뭐, 아, 예, 본진 지역으로 왔군요. 예. 이미 뭐 두 선수는 서로 진영 확인한 상태죠. 그렇죠. 이수혁 선수는 경험치책 위주의 사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험치책이 요즘 좀 잘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예. 자, 투모 인텔리전스. 예, 인텔리전스. 아까 나왔던 것은 매뉴얼 헬스였고요. 역시 인텔리전스. 아주 공평하네요. 예. 어, 네, 이수혁 선수 걸어갑니다. 또 역시 네, 마찬가지로. 같아요. 임주정 선수도 걸어갑니다. 일단은 저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트엘프전의 기본이죠. 빠른 멀티 그리고 건물을 이용한 사냥. 어, 지금 뭔가 짓다가 파괴됐죠? 아, 오, 이수혁 선수 위험했어요, 예. 지금. 캔슬을 한, 취소를 한 것 같죠? 예. 이수비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지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취소를 했던 것 같고요. 수술하고 다시. 아, 지금, 트리오브 라이프는 맞으면서, 예. 일하고 있죠. 미스분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 이수혁 선수의 트리오브 라이프. 이수혁 선수가 엔션트 오브 워를 지금 저렇게 짓고 있다는 얘기는 임준영 선수도 지금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면 건물 러시 혹은 아처체제. 아, 지금 임준영 선수는 아처체제입니다. 네. 역시 이수혁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일단 아처를 생산해서 사냥을, 사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후반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뭐 혹은 키메라를 선택을 했다면 키메라와 함께 예, 네이처 스플래싱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건물로서 러쉬를 하겠다라는 각본.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에이션트 워스 헷. 아, 똑같아요. 예. 예. 두 선수, 정말 뭐, 같은 클랜에 쟁쟁한 나이트 엘프 유저들이 많은, 뭐, 웨라 클랜과 넥스 클랜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극강의 선수들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 이 맵에서는 아처 체제가 제일이더라. 예,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네, 선수. 그렇죠. 최적이라는 결론. 그러니까 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많은 그 여러 층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나이트 헬프와 연습을 많이 하다가 예, 아무래도 이제 나열전에서는 이게 최강인 것 같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경기가 또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다 만큼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뭐 예, 선수들로서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예. 자, 두 선수 모두 똑같은 상황. 근데 이수혁 선수는 두 번째 히어로가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세컨드 히어로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일단 러쉬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세컨드 히어로 예. 예, 나왔고요. 역시 이수혁 선수도 나오고 아, 역시 또 갈리기 시작하네요. 예.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수혁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또 트루샤 노브라가 아처 체제, 아처끼리 싸움에서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 전에 견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겠지만요. 자, 이수혁 선수의 진영 쪽으로 임준영 선수의 대화번 헌터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비교적 늦은 헌터 소울이죠, 임준영 선수. 그러니까 사냥... 예. 이수혁 선수는 아예 헌터 소울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짓네요. 아, 이제 짓군요. 예. 그니까 두 선수 다 모두 이제 거의 체제가 같고, 그 다음에 히어로에서는 히어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헌터 소울이 지어지는 거 모두 임준영 선수가 빨랐지만, 오히려 사냥 쪽이나 이런 초반의 진행은 이수혁 선수가 보기가 조금 매끄러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사냥 경로의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조금씩 그 임준영 선수가 가져가기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아, 예, 이수혁 선수. 이제 좀 제대로 된 지역을 사냥을 하네요. 네. 예. 뭐,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된 기억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좋은 것을 주는 예. 예, 효율면에서 좀 좋은 쪽을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 나왔나요?
아, 레드 데이크 별로 안 좋죠, 나이트 F전의 던. 레모넌터라면 포션 오브 리스토레이션, 앙커 오브 인카네이션이 가장 반가운 아이템이죠. 네. 그리고 뭐 저 레드 드레이크 에그, 레드 드레이크는 나중에 이제 상대 선수가 확장할 타이밍이 됐다 했을 때 뭐 정찰 그렇죠. 이런 역할 이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스백의 디토네이트 당해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게 되고 네. 뭐 아처 위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트리 오브 이터니티 저것은 예, 마크맨십 업그레이드를 좀 생각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죠. 아무래도 아처 싸움에서는 데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네. 서서히 올라가서 마주칠 것 같습니다. 알고 빠지는 건가요? 이수혁 선수를 알고 임준영 선수가 빠지는 건가요? 지금 6레벨 아이템이 뭐가 나왔죠? 임준영 선수는 아 힐링와드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아, 네. 완독 일루전도 있고요. 아 그러면서 지금 인탱글 당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제법 입은 거거든요. 아 저것은 크림에 위한 거예요. 예, 저거는 인스네요. 앞쪽에서는 인탱글. 네. 예,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아처의 손실이 제법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처의 손실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본진 지역으로 포탈 타고 다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사냥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입술을 깨무는데요, 이수혁 선수. 임준영 선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시 지역 가져갈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12시 지역도 가져가고, 한시 지역도 가져가고, 네. 어느 정도 상대방 사냥 견제도 했고, 미세 하나만 지금 임준영 선수가 게임 페이스는 좋네요. 네. 그래서 이수혁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은 7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웬디구들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9시 쪽에 아직 오거로드는 사냥을 안 당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오거로드를 노리는 플레이를 해야겠네요. 와, 저 숫자가 지금, 예. 두 선수 체질은 비슷한데 임준영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하이그드 카라가 예. 지금 나왔죠. 어느 정도 뭐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에게는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수혁 선수의 차례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요? 일단은 두 선수 모두 극강의 선수이다 보니까 좀 아이템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확실히. 네. 사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체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예, 뭐 자원 확보 이런 것에도 도움을 주죠. 네, 자, 임준영 네. 선수가 오거를 사냥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이동을 했거든요. 많이 이제 치워갔죠. 그렇다면은 이수혁 선수는 참 허탕칠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고로드 사냥, 그 다음에 한쪽에 스타팅 포인트를 쓸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지금 영웅의 레벨 차이가 또 제법 나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임준영 선수 12시 확장, 12시 쪽에 확장을 하고 있죠. 예, 뭐, 스쳐도 그런 건 3이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은 2지만, 아. 예, 뭐, 경험치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이수혁 선수도 확장 시도합니다. 3시 앞쪽으로. 그러니까 마치 두 선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달리기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인탱글 잘못. 예, 이거 아처한테. 그렇죠. 한꺼번에 다 맞으면은 자. 인탱글 지금 레벨 2거든요. 그렇죠. 포탈 탄 거 정말 잘한 판단입니다. 이수혁 선수 이것은 빠져줘야 되고요. 만약에 체력에 여유가 있었다면은 그 예. 아, 아니군요. 예. 아, 그래서 이 포탈을 탔는데 아처를 맞아도 그만큼 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임준영 예. 선수 지금 아이 인벤토리 창이 굉장히 괜찮죠? 인탱글이 인탱글링 루츠지만 뭐 인탱글이라고 줄여서 말씀들 많이 하시죠. 1레벨일 때는 좀 약하지만 2레벨일 때는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길어요. 저렇게 대규모의 레인지 유닛들 아처가 저렇게 많은데 뭐 어느 정도 인탱글 걸리게 되고 저 대규모의 아처가 데모너터 1.4 해주면 정말 순식간에 사망하거든요. 네. 자 이수혁 선수는 공격력 2단계 방어력 0단계 아처고요. 윤준영 선수는 1업입니다. 1업, 1업 이렇게 되어있고 완도우 윈드가 있네요. 네. 아이템 힐링와드 조금은 공평하네요. 지금 아이템으로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마치 똑같이 출발한 달리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윤준영 선수는 자신이 어쨌든 계속 유리 그러니까 병력 싸움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한시 쪽에도 지금 확장 기지 예,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후반 이후에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지금 예, 임준영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냥 그다음에 병력성.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 조금 후에 스크러브 힐링까지 나왔는데요. 그레이터 예, 힐링 포션 그레이터 힐링 포션이 나왔죠. 아이템 아 좋은데요. 이제 여기까지 사냥을 하고 분명히 이수혁 선수도 자신이 어떤 그 병력의 선택이라든가 싸움 병력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그렇죠. 이지혁 그냥 웬만하면 빨리 사냥해주는 것이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요. 지금 상대방이 나보다 한 템포 빠르다라는 것은 이수혁 선수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오 이거 인탱글 걸리고 바로 1.4 들어가게 되면 또 예. 지금 HP 주는 거 보세요, 데모노터. 데모노터가 포션을 하나 더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 갖고 있는데요. 묵디고 또다시. 이거 잡히면 레벨 5짜리 지금 데모노터거든요. 야, 그런데 이번에는. 예, 지금 크립들이 어느 정도 이수혁 선수의 아군 역할을 해줬어요. 예, 여기에서. 힐링하자 뒤에 막혀 있었죠. 자, 예. 이제는 이득을 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의 이득을 받고 또 윈도완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저 크립들이 예. 상당히 예, 도움이 되어주었던 거죠. 예, 그러나 잡아야죠. 이제는 예. 임준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 지역으로 데모노터만 살짝 가서 자신은 어느 정도 파운틴 오브 헬스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크립을 사냥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이수혁 선수가 조금은 타이밍 좋게, 조금 운 좋게 딱 만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데모노터와 그다음에 키포브드 그루브가 빠져 있었죠. 그렇죠. 예. 힐링 포션 사야죠. 그렇죠. 사고 나서 그다음에 예 한 가지 또 임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 기대가 많거든요. 예, 두 선수 모두 지금 마크맨십 업그레이드가 끝났겠죠. 그렇습니다. 센터 지역으로 일단 와 봅니다. 임준영 선수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수혁 선수. 자, 여기에서 또 교전이 한번 지금 이 병력 구성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지금 포지션이라면 지금 그런데 지금 또 파운틴 오브 헬스 지역을 잘 등지고 있어요. 자, 대규모 센터들이 3탄 힘싸움, 아처들의 힘싸움. 이거는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힐링 와드가 뒤쪽에 심어집니다. 예. 안 빠지네요. 이수혁 선수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싸우는데요. 일단은 뭐 윈도우 이용해서 한 번 더 걸리면 위험해요. 키퍼 한번 띄우고 그다음에 포탈. 자, 데모노터 집중 공격, 집중 공격. 데모노터 레벨 5짜리 데모노터가 체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거 한 방으로 전세가 기울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결정적이네요. 레벨 5짜리 지금 데모노터였었거든요. 지금 병력 피해도 크죠, 예. 이수혁 선수. 지금 여기서 시가 오히려 나빠진 상태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서 아처들 남은 이제 지금 상처 입은 아처들. 체력 채우고, 예, 체력 채우고 이쪽, 예, 마저 사냥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예, 이수혁 선수의 확장기지만 찾아서 순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막아내기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임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플레이가 그 스티스 오브 더 무브는 좀 빼주고 어느 정도 경험치를 그 데모노트에게 조금 몰아주는 플레이를 해서 메타모포시스를 시전할 수 있는 레벨 6으로 빨리 만드는 것이 더 이 상황에서 굳히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저 위쪽으로 좀 다녀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방금. 레벨 5, 데모노터. 레벨 5 아직 중반까지는 안 갔고요. 그렇죠. 유닛을 보니까 레디 투 웨라 그 임준영 선수는 한 77 정도 되고요. 지금 예 유닛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예. 지금 이제는 뭐 임준영 선수는 12시 지역 그리고 1시 지역까지도 가져간 그 어떤 자원력을 바탕으로 이후에 중반, 후반까지 가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뚝심이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그렇죠. 이수혁 선수는 배고픈 상황이에요. 네. 9시 지역, 3시 지역 멀티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가 적고 한마당 멀티 지역도 이미 고갈이 되어서 엉금엉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수혁 선수에게는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 만약에 헌트리스입니다. 그다음에 네이처스 블레싱 업그레이드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건물 마지막에 최종 공격이 된다면 에이션 오브 워까지 동원이 되는. 자, 디오브라큰 가다가 네. 딱 걸리네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장을 허용하지 않고요. 네, 확장 기지를 체크하고 여기서 싸울 수밖에는 없게 되는데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수혁 선수 몰려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데모런터가 나와줘야 싸울 텐데. 이거는 이수혁 선수 이거 위치 자체가 다리 위에서. 예. 이거는 넓은 범위에서 이거는 예 완전히 1.4 구도 들어오는 거 계속 잡아내는 거죠. 절대 이거는 싸워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수혁 선수 이거는
아, 헌트리스. 안 되죠. 필성 도움까지 잡힙니다. 너무 많아요, 뒤쪽에 지금. 야, 이시오 선수 트리 오브 라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간 것이기는 하지만 이건 절대 안 가는 것이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트리 오브 라이프로 허니 저 병력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봤을 텐데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시오 선수. 네, 이거 뭐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때쯤에는 임준영 선수가 임준영 선수도 확장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아 들어가서 들어가서 나무 먹고 또 들어가서 나무 먹고. 그렇지만 이거 예 정확히 스키까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드리오 라이프 본진 병력과 싸우 저 본대 병력과 싸우기 위해서 또 예 이수혁 선수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요. 예, 그동안에 지금 트리 오브 라이프가 파괴가 됐거든요. 계속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다리 건너서 진영을 잡았을지도 모르죠, 이수혁 선수가. 지금 임준영 선수의 그 확장 기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역전을 노리기라고는 좀 어려워. 예, 노리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임준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순간적인 상황 판단 착오로 인해서 여러 네. 지역을 지키다가 다 병력 손실 너무 컸고요. 아, 이 맵에서 영웅도 잡혔고요. 네, 이 맵에서는 전혀 사실 없다라고 말한 그 이수혁 선수. 이수혁 선수의 말이 허세가 아니었어요. 네, 임준영 선수 또한 뭐 아, 요즘 라이프 좀 힘들다 말씀하시더니 아, 이거 이번엔 예. 예. 진영 안 좋고 자기가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빠져준 거죠. 빠져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어차피 확장 뭐 3시 쪽 앞쪽에 있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나 자원 많은데 뭐 그냥 싸우지 뭐 해서 유닛 한꺼번에 잃으면 또 예 워크래프트 이 또 같은 나일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안전하게 빠져주고 워크래프트의 예. 어떤 묘미 중 하나가 멀티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유닛이 한 종류의 유닛이 많다고 해서 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상성과 상성을 맞춰서 그 다음에 테크와 테크를 맞춰서 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체제 예, 예 서로 같은 종족 그 다음에 같은 뭐 비슷한 사냥이었다고 한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임준영 선수 역전수가 되겠죠. 싸움 한번 잘하면 일반 역전도 분명히 가능한 상황에 나올 수 있겠고요. 예. 아 이거 예 그레이터 힐링 포션 딱 먹는 거는 지금 임준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이수혁 선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겠는데요. 자 이번 예, 또 다시 어, 야 이것도 못 벗어나겠는데요. 데모너터 이번에도 장사할 것 같은데요. 데모너터 위험합니다. 아, 타야죠. 예, 그냥 타는 게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안 탔으면 포탈을 안 사용 안 했으면 완전 게임 끝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죠. 일단 레벨은 이세혁 선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거든요. 데모너터에 거의 비슷하네요. 예. 예, 뭐 저 아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서로에게 주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타모포시스 빨리 뜨는 쪽이 확실히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멀티가 많더라도 이 워크래프트는 멀티가 많더라도 유닛 싸움에서 한번 크게 나가면은 나머지 멀티 예 본진을 지키지 못해갖고 예.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유닛이 너무 많아요. 유닛 많고요. 진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대만도 이선 선수 대만도 우왕좌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키퍼를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아 또 아슬아슬. 그런데 이수혁 선수가 그 와중에 지금 소모되는 아차가 너무 많네요. 야, 이수혁 선수 정말 혈전이네요. 네. 아, 자, 또다시 집중 공격 당합니다. 이수혁 선수의 데모너터 그리고 자, 체력을 채울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또 잡힙니다. 예, 이수혁 선수 데모너터 또다시 사망. 지지지죠, 지지. 지지 선언 이수혁 선수. 자, 이번에는 글쎄요. 임준영 선수 생각할 때가 같네요. 야, 그렇죠. 이게 사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두 선수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대로 잘 표현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경기 브레인 오브 나이트에서 이렇게 불리는 이세혁 선수가 자신만의 개성, 자유로운 플레이로서 예, 임준영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다면은 이번에 임준영 선수 라이벌리에서 자신의 특색 정말 단단하고 딱딱하면서 예, 무게감 있는 경기로서 이세혁 선수를 계속 이겼거든요. 네. 지금 방금. 예. 이수혁 선수가 지은 표정이 아까 임준영 선수가 지었던 표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석으로 하면은 네. 같은 체제 정석으로 하면 내가 더 강하다 뭐 이런 예,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승 1패가 돼서 뭐 또다시 지난주처럼 정말 끝장을 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다시
동률이 됐으므로 5전 3선승제에서 이제 뭐 3전 2선승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잠시 후에 3차전, 4차전, 5차전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